호남대학교 전라도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로 2019 독도 탐방단이 11월 5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 입도해 답사활동을 마치면서 4박 5일간의 울릉도 독도 탐방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프랑스, 우즈베키스탄, 중국, 베트남 유학생 5명 등 4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호남대학교 울릉도 독도 탐방단은 11월 2일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항에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송기근 고흥군수와 월포농학대, 고흥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탐방단은 11월 4일 울릉도 안용복 박물관을 찾아 조선 숙종 때 두 차례나 일본을 방문해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과 조업권을 확립했던 안용복의 활약상을 확인하고 독도 수호 의지를 다졌습니다. 또 1825년 울릉도 개척을 위해 고종의 명으로 울릉도 검찰사로 파견된 이규원이 울릉도에 처음 도착한 포구인 학부를 돌아보고 독도수호대 김정구 대표로부터 울릉도 검찰일기에 수록된 전라도인들의 울릉도 개척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탐방단은 11월 5일 독도에 입도해 본격 탐사에 나서기 전에 독도 앞바다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숨진 희생자를 추모하고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의 생환을 기원하는 묵념을 올렸습니다. 또 독도 경비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경비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후 4시간여 동안 독도 이론에 대한 답사를 실시한 탐방단은 독도가 명백한 한국 영토임을 천명한 영토 표석과 미국 독도 폭격 사건 피해 어민 위령비를 둘러보며 일본의 독도 침략사의 허국성과 전라도인들의 울릉도 독도 개척사,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 등을 확인했습니다. 호남대TV 오이빈입니다.